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방위비 협상 카드를 다시 또 꺼내면서 새로운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죠.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55세입니다. 요즘 미 국방장관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네. 취임 후 한 달 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정경도 국방장관, 강경화 외무장관과 회담을 나눴습니다. 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국방부 네. 주변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고요. 네. 50분간의 회담 결과로 양측이 한미동맹 강화 또 한반도의 안정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총론적인 발표만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위비에 맞물려서 미사일 배치 문제도 나왔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동맹 청구서가 너무 거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는데 우리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 동맹 청구서인데 하나는 일단 방위비 협상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한미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것이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 방위비를 1조 396억 정도 한 뭐 그런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세간에서 뭐 5조까지 올리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다섯 여섯 배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서 뭐 한국에서 돈 받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할 정도로 네.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국가로서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늘 이제 협상을 앞두고 지금 한국이 긴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맹 청구서는 역시 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이란 당국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요청대로 파병을 한다면 한국과의 경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중동에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함으로써 네. 한국의 선택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한국을 너무 코너로 지금 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두 문제 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좀 슬기롭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9.19 군사협정이 이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지난해 평양에서 합의했을 때만 해도 정말 네. 한반도에 이제 군사적인 신뢰와 함께 평화와 안정이 도달됐다라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확산이 됐죠. 네. 그러나 지난 5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됩니다. 저는 이제 제 테이블 위에다가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바른 정자를 이렇게 긋는데 네. 바른 정자 다섯 번을 넘어서서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두 발을 쏨으로써 네. 이미 북한의 군사 도발이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이 사문화된 것이 아니느냐. 예. 물론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답변에서 뭐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문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적대적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군사협정의 내용 아닙니까? 1조가 남북 간의 네. 군사적 적대행위를 모두 중단한다고 그럼으로써 네. 비무장지대의 초소를 다 물리고 철거하고 여러 가지 상대에게 위협적인 훈련을 중단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이제 중단했는데 그렇죠. 북한이야말로 남한에게 모든 위협을 가하는 행동,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과연 9.19 군사합의 1조가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회의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좀 비판과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의원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게 비핵화로 가는 증거다. 이건 뭐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학자들은 뭐 이게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박 의원하고도 개인적인 뭐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재미있는 해석보다는 이건 엉뚱한 해석이 맞다. 그렇군요. 인잘 박 의원께서는 뭐 핵실험을 안 한다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고 있지만 네. 북한의 이 비대칭적 무력이 있습니다. 즉 남한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정도로 높은 센 전력. 그게 네. 이제 저희가 없는 핵무기라든가 잠수함 전력 또 그다음에 이런 방사포 또 미사일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계속 할 때마다 북한도 돈이 드는데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여러 실전 연습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관용적이거나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이런 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o small로 뭐 그런 작은 미사일 발사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다라고 폄하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또 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뭐 박지원 의원께서 문제를 뭐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측면은 이해가 네. 되지만 이것이 새로운 무기 개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남 무력 위협이 과거보다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어 주 안에 이제 북한과 실무의 협상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CPX라고 해서 주로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네. 한 열흘간 이제 지속이 됩니다. 네. 물론 뭐 병력을 실제 동원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근데 이 훈련은 이제 주로 방어만 하고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격퇴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하여튼 한미가 이렇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 훈련이 끝나면 물밑에서 뭐 친서를 주고 받은 대로 북미 양국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글쎄요 뭐 북미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트위터에서 또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자기는 한미연합훈련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좀 편을 들은 듯한 반응 이상하게 서울보다는 좀 평양 쪽을 좋아하는지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대권 레이스에서 표를 얻는 데 유리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 예측대로 2주 이내 협상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미국도 방위비 문제로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네. 북한 역시 지금 우리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들이 상당히 수위가 세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북한 연구자로서 그런 보도가 나오면 원문을 찾아서 읽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을 읽는 것이 굉장히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이고요. 또 내용이 정말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아주 단어도 저급하고 또 예. 도대체 같은 민족으로서 이 남한 당국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하루 이틀 건너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라 그런지 아주 절정에 달해가지고 대남 비난 그러나 또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미국과 북한이 통하고 남한이 봉쇄되는 뭐 그런 지금 양상이 예. 벌어지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상황 참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일단 열흘간의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 폼페이오 장관이 예측한 대로 2주 내에서 3주 내에 실무회담이 이제 열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과연 이제 열렸을 때 무슨 결실이 있겠느냐.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충돌이 오는 거죠. 즉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아니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게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의 양측의 접점이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도돌이표 방식대로 양측이 핵심 문제에 관해서 후퇴할 준비가 돼 있다면 협상의 미래를 점쳐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3차 정상회담을 기대하지만 뭐 기존 협정에 체결할 때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뭐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은 연말까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도 아침에 저희들이 또 굿모닝 미사일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기독교계 지원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독교계 지원도 올스톱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할까요? 일단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5만 톤의 쌀 지원을 이제 북한이 7월 들어서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죠. 이제 기존은 남측과의 교류를 다 문을 잠그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계는 물론이요, 아니 모든 남북 간의 사회문화 접촉이 지금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교계도 여기서 예외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당국 간에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북한이 아마 교계와의 또 소통도 시작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좀 찬바람이 올 때까지는 교계도 역시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가 없을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좀 북미 실무회담이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약속했던 모든 상황들이 좀 잘 지켜져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좀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